네, 오늘 뭐 이분은 너무 네 너무 약간 그 브이로그 느낌으로 해볼 거예요. 나라 약간 이제 바쁘게 또 이제 물건 팔았으니까 이제 좀 힐링하면서 이제 시골에 가서 이제 농업에 종사하면서 조금 이렇게 여유로운 전원 생활을 느끼는 그런 브이로그 느낌으로 해볼게요. 나라가 이제 귀농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바로 이제 가겠습니다. 네. 스타듀밸리. 아! 네이버노 도로쿠가 다이앤데스. 아 그렇군요. 사셨다고. 아 감사합니다. 멜로데이 뭐해? 짱!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일본분께서 또 이렇게 구매를 해주셨군요. 네, 네. 자 그러면 스타듀밸리 오늘 게임 스타듀밸리. 아 정말 이 그 BGM 자체도 브금 자체도 되게 지금 힐링 되네요. 정말 힐링이 됩니다. 좋아요 너무. 아 손을 들어주셔서 예! 스타듀밸리. 스타듀밸리. 아 스타듀밸리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군요. 네. 새 게임. 네, 오늘은 정말 무공의 힐링 유기농 방송 할 거예요. 음이온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음이온 방송. 그렇죠. 나라 노플갱어로 만들어야겠죠. 나라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일단은 눈색이랑 동물부터. 나는 회색 고양이. 여러 마리가 있네요. 그러면 회색 고양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눈색은 빨간색. 빨간색. 머리색도 빨간색으로 눈에 잘 띄게. 오 불타는 느낌이군요. 바지? 옷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머리만 좀 바꿔볼까요? 이거 되게 임팩트 있는데? 되게 굴 같은 느낌. 이런 머리는 어떤 거죠? 위로 올린 건가? 머리 부글부글한 머리인 건가? 포도송이 같네요. 이거는 귀여운. 이거 하나로 묶은 건가? 짧은 머리. 이 머리가 좀 나라스러운가요? 이렇게 그쵸. 풀면 길긴 한데. 이거는? 일할 때는 그래도 되게 다양한 머리가 있구나. 단발. 이 정도로. 그쵸.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옷, 이런 거 다 괜찮아요. 다 마음에 들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름은? 나라. 나라 농장 이름은 이렇게 힐링하면서 좀 돈도 많이 벌고 싶으니까 부농장. 부농. 한국어로 써도 돼요? 한국어 나와요? 나오는구나. 그러면 한국어로. 나라 영어를 잘 하지만 한국어로. 채나라. 채나라. 왜 안 돼? 한번 띄우고. 그러면 농장 이름은 하모니 농장. 모니 농장. 모니. 하모니 농장. 하모니. 하모니 농장으로 할게요. 하모니 농장. 좋아하는 것. 돈이라고요? 약간 굿즈 판매. 굿즈 안판. 굿즈 안판. 굿즈 안판을 꿈꾸는 농부. 옆에 마을을 지금 어디로 귀농을 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굿즈 안판 못해서 귀농한 거 아니라고요. 좀 여유 있는 그런 귀농이에요. 여유있는 귀농. 마을이 지금 여러 개 있는데요. 평범한 농장. 평범한 거는 싫어. 평범한 건 싫어요. 강변 농장. 여기 왠지 땅값이 비쌀 것 같죠? 뭔가 이 리버뷰는 비싼 느낌. 삼림 농장. 산골짜기 느낌. 그 다음에 야생 농장. 여기 약간 아직 개간이 안 된 그런 느낌. 그린벨트 느낌. 내구성 농장. 여기는 약간 여러 사람이 같이 지내는 곳인가봐요. 우호.
농장. 오. 나라 아 야생 농 아 나라 오늘 힐링하러 온 거기 때문에 야생 농장 가지 않습니다. 야생 농장 무슨 해변 농장 갈 거예요. 해변 농장.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야생 농장 좋다. 언덕이 야생. 다들 이렇게 야생 농장 나랑 어울리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편집이 이제 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편집이 딱 됐을 때 나라랑 좀 어울리는 거. 우리 채널이 또 성장을 해야 되니까 야생. 아 진짜 다. 아 야생이요 다? 이거 별로 힐링 아닌 것 같은데 다들 야생 농장. 야 이게 힐링인가요? 약간 나라 바다를 생각하고 왔는데. 네 뭐. 네 하겠습니다. 야생 농장. 네 다들 이게 다들 야생. 인트로 감성적인. 아 그리고 내 아주 소중한 손녀에게. 아 할아버지 되게 그 크리스마스 요정 같은 옷을 입고 계시네. 이 봉에 진 편지 봉투를 좀, 오 라임이 되게 이 봉에 진 편지 봉투를 좀 던진 건가요? 어쨌든 아니야 아직 여의지 말고 기다려보거라. 근데 침대가 너무 얄팍하지 않나요? 건강에 안 좋으실 것 같은데. 만약 바쁜 삶에 부담에 짓눌린다는 느낌이 드는 날이 오면 아하 그쵸 이렇게 또 홈쇼핑하는 날이 오면 오늘이 있죠. 오늘 너무 힘드네요. 그리고 네 밝은 영혼이 커져가는 공허함 앞에 희미해진다면 아니 그 정도는 아닌 그렇게 공허하진 않고 그냥 정신이 없는 정도. 그렇게 된다면 말이다 아이야 이 선물을 열 준비가 된 거란다. 아 준비됐습니다. 귀농해야 돼요. 공허 해요 조금. XX년도. 그러니까 침대 매트리스 없이 판때기에 토퍼만. 그러니까요 침대 너무 조자 함께하라 번영하라 조자. 아 회사 이름이 조자인가봐요. 오 이 웃어라 조자 함께하는 그대 조자 제거됨. 이분 약간 멘탈 나간 것 같은데. 형 내려오네. 이분 약간 멘탈 나갔고 앞에 여기 이분은 이미 조자가 이런 곳이군요. 조자 나 괜찮은 거니? 힘드네요. 진짜 편지 채나라에게 이걸 읽고 있다면 인생에 변화가 필요한 때구나. 네 내게도 오래전에 같은 일이 있었지.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었어. 다른 사람들과 자연과 하나 되어 지내는 삶을. 그래서 난 모든 걸 버리고 내가 진정이 있어야 할 곳으로 떠났단다. 그곳의 증서를 여기에 동봉하마. 문서? 딱 문서? 내 자랑이자 기쁨. 하모니 농장 스타듀밸리에 있던 더 남부 해안가 쪽이지. 네 새 인생을 시작하기 완벽한 곳이야. 네게 그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었고 이제 네 거란다. 예! 우리 가문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해줄 것이란 걸 알고 있다. 내 손녀야 행운을 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출신 루이스가 아직 살아있다면 내 안부도 전해주겠니? 오 할아버지 되게 그쵸? 그러니까요 되게 분해나는 할아버지였네요. 아까 근데 왜 침대는 그런 데서 주무셨을까요? 힐링 게임 조자 그 기업을 떠났어요. 조자 코퍼레이션을 떠나서 모든 걸 훌훌 던지고 조자에서 퇴직금 받아서 지금 버스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귀농 브이로그 느낌이에요 오늘은. 밖에 되게 좋네요. 스타듀밸리 네, 버스를 타고 가고 있어요. 약간 미니멀리즘 느낌이죠. 좋네요. 요즘 또 브이로그가 핫하기 때문에 나라도 약간 브이로그 느낌으로 오늘은 힐링한 그런 느낌으로 해볼게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안녕 네가 채나라구나. 로빈? 난 로빈이라고 해. 우리 동네 목수야. 루이스 시장님께서 너를 데리고 농장으로 오라고 마중 보내셨어. 오! 시장님 이미 농장에서 정리하면서 기다리고 계셔. 아! 이쪽이야. 나 따라오면 돼. 오! 그렇군요. 여기가 보통 그쵸? 저의 집이겠죠? 아마? 여기가 바로 하모니 농장이야. 깜짝 놀라는 느낌인데요. 네. 좀 놀라서 그쵸? 할아버지께서 전혀 관리를 안 하셨나 보네요. 네.
괜찮습니다. 또 그 브이로그는 또 점차 나아지는 걸 보여주는 느낌이 있으니까요. 그쵸? 우리 집! 예! 되게 장작도 많이 펴놓으시고 딱 브이로그 하기 좋은 갬성갬성한 통나무 집 들어가 보면 되겠죠? 할아버지가 남의 집에 네 저희 집인데요. 펠리컨 마을의 시장. 시장님이 시예요? 나름 시군요. 읍면이 군이 아니고 시군요. 되게 그럼 대도시 땅값이 꽤 되겠군요. 네. 굉장히 권력자를 만났어요. 자네 할아버지에 의해 노두막으로 이사하는 거구만. 그렇죠. 좋은 집이 아주 소박하지. 하지만 금액은 소박하지 않을 것 같죠. 착한 외형에 그렇지 못한 가격. 그렇죠. 뭐 그런 표현 쓸 수도 있겠네요. 구린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아니, 무례하긴. 그러니까요. 지금 남의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집을 보고 로빈 말은 듣지 마. 이게 집을 업그레이드 하게끔 바람 넣는 것이지. 표정. 여하튼 머리도 왔으니 피곤하게 해서 좀 쉬게나. 그쵸. 내일 마을도 돌아보고 주민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도 좋을 것세. 그쵸. 마을 사람들도 좋아할 거야. 네, 할아버지 가시고요. 깜빡할 뻔했네. 혹시 팔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 상자에 두게. 밤에 내가 와서 가져가겠니. 굳이 밤에. 그럼 행운의 비네. 네. 특이하네요. 굳이 밤에. 오호. 그렇군요. 시골 느낌. 평화롭네요. 폴가이즈 같은 걸 하다가 이걸 하니까 너무 평화로워요. 확실히 저희 집이네요. 집이고. 너무 좋네요. 좋습니다. 여기. 불 그쵸. 파이어. 네, 좋네요. 브이로그 느낌.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간단하게 이런 갬성갬성한 불멍을 좀 해줘야 되는 거죠. 갬성갬성하게 불멍 타임 잠깐 하고요. 그리고 식물도 한번 봐주고. 그럼요. 좋네요. 너무 좋네요. 이것도 킬 수 있는 걸까요? 못 키네요. 고장났네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갬성이기 때문에 TV는 좀 이따 볼게요. 갬성. 예쁜 거 하나. 여기 인물. 파스님 씨앗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걸세. 아하. 으흠. 예쁜. 여기. TV도 한번 봐야겠죠?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중요하죠. 나랑 운세 좋아하니까. 웰웨게 오라클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래에 대한 숨겨진 지식을 찾고 있다면. 오호. 정령들의 기분이 오늘 좋습니다. 약간의 행운이 따를 것입니다. 좋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으흠. 얘 머리에 굳이 이렇게 이고 다녀야 하는 건가요? 머리에. 네, 머리에 이고. 집이 아늑하죠. 작고. 잠깐만, 이걸. 그쵸. 여기 이렇게. 여기 다시. 그렇지. 이거 이고 다닐 순 없으니까. 일단 퀘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농부가 되고 싶다면 기본부터 땅을 후미지라고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세요. 물을 매일 줘야 되는군요. 그리고 하나 더. 자기소개. 동네 주민들에게 스스로 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사함. 그쵸. 이사하고 떡 돌리는 느낌이네요. 이 마을에 총 28명이 살고 있군요. 시라고 했는데 그닥 큰 마을은 아닌가 보죠? 오호. 일단 농사부터 할게요. 씨를 심어놓고. 방금 돌밭이네요. 네. 정말. 아니요, 브이로그 갬성. 좋아요. 이 자연 친화적인 느낌. 갬성. 자연 친화적인 느낌. 네, 좋아요. 갬성. 아까 씨앗 15개였으니까 일단 집 앞에 얼른. 여기 풀이 더 있네요. 자, 이거 하고 돌을 좀 깨고 힐링되네요. 힐링. 이 돌 깨는 갬성. 이런 갬성. 그럼요. 좋아요. 오늘 갬성. 그쵸. 브이로그 느낌으로 오늘은 평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약간 그런 평온한 느낌으로 이거를 살짝. 이걸 하고. 땅을 팠네요.
땅을 팠네요. 땅 판 김에 좀 더 파서 이제 파스닙이라는 작물이 여기 특용 작물인가 보죠? 어쨌든 그 파스닙이라는 것을 심어볼게요. 됐어요. 이 나무를 이게 되게 근데 굳이 이걸 다 개간을 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친화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개간을 굳이 다 하진 않을 거예요. 딱 필요한 만큼만 자연을 훼손하는 선에서 최대한 필요한 만큼만 할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 이제 돈 벌려고 온 게 아니고 이제 딱 이 전원 생활을 누리기 위해 온 거기 때문에 딱 그 정도만 할 거예요. 이거는 뿌리를 뽑아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네. 그리고 딱 필요한 만큼만 할 겁니다. 이것도 낫으로 오호 기로 작은 나무 그리고 호미로 네 이 씨앗을 얼른 심어놓고 밑에 나무가 거슬린다. 요거까지만 그러면 일단은 배야겠네요. 필요한 만큼만. 너무 인간의 욕심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은 부질없죠. 오늘 약간 그런 힐링과 무소유의 느낌으로 할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얼마나 부질없고 사사로운 것인지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방송, 그죠? 이런 작은 나무 조각, 이런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럼요. 이런 작은 나무 조각에 연연하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이 너무, 인간 문명이 너무 그런 것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조화롭게. 이상한 모양으로 파는 이런 모양으로 팔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네. 필요한 땅만큼만 개간을 하면 되죠. 그럼요. 요만큼 하고 일단 파스닙을 심어볼게요. 너무 인간의 그런 욕심을 채우는 그런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하고 딱 파스닙이 뭘까요? 파스닙이 사탕무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스타듀밸리 이사세요? 토끼님? 은평구 사신다더니 스타듀밸리 사세요? 사탕무 달달한 거군요. 다 심었네요. 그리고 이상한 씨앗을 하나 또 구했기 때문에 얘도 같이 심고 물을 주겠습니다. 요 정도면 충분한 밭이라고 생각해요. 뭐 더 그렇게 사람이 욕심을 부리는 마음으로 기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미니멀 라이프로서 살 거예요. 나라는 여기서 뭐 이렇게 막 너무 그런 재산 뭐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을 겁니다. 전혀 안 그럴 거예요. 나라는 뚠뚠 오늘도 뚠뚠 열심히 일을 하네. 뚠뚠 노래를 지금 부를 수 없어서 아쉽지만 나라도 참 좋아하는 이야기군요. 뚠뚠 네 가고 있습니다. 물을 거기 주면 안 돼. 네, 골고루 물을 주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쵸 마을 구경을 가기 전에 일단 인벤을 좀 정리를 할게요. 점토 이것도 다 자연으로 돌려보내야죠. 그럼요. 제가 가진 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안 돼요? 이거 모아야 업그레이드한다고요? 진짜요? 그런 거구나. 괜찮아요. 또 이렇게 얻은 만큼 나누면 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돌아와요? 이것도 돈으로 돌아오는 그런 느낌도 나쁘지 않잖아요? 사람이 없네. 여기 있네. Hey guys. 안녕, 네가 새로운 농구 채널하구나. 난 캐롤라인이라고 해. 그래. 알았어. 오, 내가 상상한 모습이랑은 다르네? 뭘 상상했던 거니? 근데 그럴 수 있지? 난 조디라고 해. 조디, 캐롤라인. 여기 28명 산다 그랬죠. 여기 사는 사람들 많이 있네요. 여기 좀 애기? 여기 무슨 돌보리? 여기 애기 같은 아이가? 빈센트! 처음 보는 사람 내 이름 빈센트예요. 엄마가 낯선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사람 볼 줄 아네요, 빈센트. 빈센트 사람 볼 줄 아네. 이보게나? 젊은이! 하비! 만나서 반가워. 젊은이 아니었네요. 동네 의사인 하비라고 해요. 네.
하비. 이름이 좀 별로긴 하네요. 이름이 왜 하비일까? 어쨌든 자 가보겠습니다. 어 주점. 주점? 식당이 있군요. 어 여 할머니도 계세요. 할머니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염색 탈색한 젊은이? 아니구나 할머니. 어머 안녕이야. 우리 주민 중 하나가 된 걸 환영한다. 원한다면 나를 할매라고 불러도 괜찮단다. 아, 그러고 싶진 않아요. 네 굳이 뭐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 이제 초면인데 무슨 할매예요 그죠? 예의는 갖춰야지 귀농해도. 마루? 오 마루 이름 비슷하네요 저희 스튜디오랑. 막 이상한 사람 맞지? 난 마루라고 해 정말 만나보고 싶었어. 그래 좋은 이름이네. 어 저기 사람 한 명 더. 피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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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죠. 에밀리. 어 얼굴만 봐도 딱 알겠어. 넌 펠리컨 마을. 아 여기가 펠리컨 마을? 어 사랑에 빠지게 될 거야. 과연? 저녁에 할 거리를 찾고 있다면 술집에 들려. 내가 일하는 곳이야. 아 바텐더 같은 건가요? 저녁에 들려야 돼? 낮에는? 낮에는 가면 안 되나? 낮에 한번 가볼게요. 낮에도 낮에 아, 개? 이보게? 개가 없는데? 개? 어 없네요. 이보게 개가 없어요. 오 안녕하세요. 난 팬이라고 해요. 그게 끝인가? 개가 없네요. 어 예쁜가요 이 누나? 이 누나래. 이 언니 예쁜가? 피디님이 누나 그래서 누나 그랬잖아. 어 개 보러 왔구나. 야 네가 새로운 여자애구나. 우리 좋은 사이로 지낼 것 같아. 난 알렉스라고 해. 내 생각은 달라 알렉스. 나는 이런 눈빛은 좀 부담스러운데. 내 생각은 달라. 그건 네 생각이지. 일단 밥 먹으러 아침이니까 갬성갬성하게 또 가볼게. 환영하네! 어 이렇게 크게 어 되게 우렁차게 어 아! 냄새나 해시브라운이야. 어허 해시브라운 맥주 샐러드 빵 스파게티 피자. 오호 트리플샷 아메 에스프레소. 하드코어한 집이네요. 이야 또띠야 우물레. 이런 거를 먹으면 좋겠지만 500원밖에 없어요. 500원으로 먹으면 안 되지. 거지란요. 미니멀리즘이에요. 미니멀리즘. 어 저기 새로운 오 팸. 야 꼬마야 내 이름 팸이다. 어쩌라고. 네 그렇습니다. 네 어쩌 어 이와 인벤 인벤 이렇군요. 아하 어쩌다 인벤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아 저의 능력 나라의 귀농 상태 능력 농사 채광 채집 낚시 전투. 어 전투도 있어요? 전투가 있구나. 이 동네에서 멱살 잡고 싸울 일이 있다는 뜻이겠죠? 어허. 캐롤라인, 조지 빈센트. 어 미혼! 이거 왜 떠요? 미혼? 아 미혼이 중요하군요. 아 결혼할 수 있어요. 이야 이 마법사랑은 안 되나? 안 돼요? 이 마법사랑 이미 모태솔로로 너무 오랜 시간 있어서 저렇게 된 걸까요? 어쨌든 어, 지도 펠리컨 마을 하모니 농장 여기 광산 띠용. 여기 소보로빵 같이 생긴 것이 있고요. 여기 나라가 있고요. 나무 이런 곳입니다. 호 그렇군요. 안녕. 어 전투 상상도 못했다 그러니까. 어 쓰레기통에 뭐가 있을까요? 어 아, 아니군요. 이 쓰레기통에 알렉스가 아, 아니야 얘가 망한 거구나. 쓰레기통에 알렉스 쓰레기통에 알렉스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쓰레기통에 알렉스가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아 여기 아까 갔다가 돈이 없어서 왔죠. 일단은 아까 얘 얘기한 것 같죠? 얘 얘기했는 것 같아. 일단 상점에 가볼게요. 잡화점. 어 이런 거 중요. 오늘 게시된 건 없습니다. 고품질 씨앗 피에르 독점 상부. 그렇군요. 여기 씨앗 파는 것 같죠? 씨앗을 일단은 살게요. 뭐라고요? 10분 뒤에 문 닫는다고요? 닫았다고요? 왜? 왜? 왜 가게를 안 보고 가지? 아 6시! 배가 불렀네 6시에 문을 닫아요? 아 나라는 업종이 다르잖아요. 나라 업종이랑 다르잖아요. 나라 잠깐만 좀 나간 거 같죠? 나라도 6시 퇴근하잖아요. 그쵸? 아 근데 나라 나와서 일할 때 좀 있다고요. 알게 모르게 하고 있다고요. 아니 그래도 아니 이분 아니 없나? 여기는 뭘까요? 여기 뭐지? 여기 들어갈 수 있나? 남의 집
남의 집. 웰컴 남의 집. 알렉스 그럼 종종 보자고. 네 알겠습니다. 어, 알렉스네 집인가 보죠? 여기 할아버지가 계신 것 같죠? 할아버지? 조지. 흥, 새로운 사람들을 자꾸 만나는 것도 짜증나는 일이지? 어, 인상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내 이름은 조지다. 아, 조지다. 조지다. 이제 커져. 네. 어, 이름 되게 특이하네요. 네. 어, 가라면 가야죠, 뭐. 네, 뭐, 그렇죠, 뭐. 어, 여기는 집이 되게 좋아요. 여기는 집이 좋네. 내 집 들어갈 수 있나? 이게 막, 이거 곡괭이 같은 걸로 이렇게 안 되나? 안 돼요. 곡괭이로 해도 안 되나? 뭘로 해야 돼요? 도끼? 도끼 상관없죠. 호미? 호미 아니고 낫. 낫? 아 낫도 상관없구나. 곡괭이? 이거 어떻게 들어간가? 아 안 돼요? 부시고 들어간 거 아니구나. 부시고 들어간 부시고 들어간 거 아니구나. 부시고 들어간 거 아니네. 어 해가 질라 그래. 나라는 내 마음에 조지고 부시고. 아니면 남의 집에 부수세요. 여기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따따 따따따따. 원래 그 밤에 돌아다니는 게 또 재밌죠. 이제부터 시작인데. 다 닫았어요? 왜 이렇게 일찍 닫아요? 너무해. 집에 가야 되나? 9시도 안 됐는데. 하긴 9시까지죠 요즘에는. 밑에 바다 있어요? 시국이 시국이라 다들 거리두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 오호. 아. 오 밑으로. 9시 되니까 다들 닫네요 역시. 우와 이거 줍는 거예요? 줍줍. 줍. 새 조개. 호. 어 지렁이 안녕. 지렁이 어떻게 잠깐만 지렁이 캘 수 있나? 오! 오! 책 잃어버린 책. 오오. 아 지렁이를 호미로 치면 보물이 나와요 여러분. 지렁이 없나? 지렁이가 없네요. 저기 나무. 어 저기 다리가. 어 이거 토끼님. 여기는 나무 300조각이면 고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군요. 아, 저걸 꼭 고쳐야 될까요? 나라는 존중하고 싶어요. 이 마을의 역사라든가. 어떤. 다 부서진 것도 어떤 전설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쵸? 거기에 얽힌 전설. 개는 없는데 여기 개라고 적어놨네요. 뭔가 부서진 사연. 그런 걸 존중해줘야죠. 고쳐야 돼요? 굳이? 아 그렇군요. 일단은 날이 어두워졌네요. 여기가 길인. 아, 여긴 버스. 아 거기 뭐 있어요? 어, 여기 지렁이 뭐야? 이거 먹는 거예요? 아니요. 아 이거 치면 돼요? 어! 리크가 뭐죠? 양파의 맛있는 친척! 오! 이 맛있다는 건 양파 기준일까요? 양파가 친척을 먹어본 걸까요? 아니면 인간 기준일까요? 양파의 맛있는 친척? 아하. 아, 그래요? 뭐라고요? 제가 못 알아들어서 포기해서. 어, 뭐예요, 이거? 어? 야. 아, 집 가요. 아니, 이놈이 오는데? 야! 지금 제가 섀도우 복싱 하는 거 아니고 저만의 혼자만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있어요. 무엇인가 상서로운 것이 있네요. 내 집에. 오, 제가 죽였나 봐요. 오, 물리쳤어요. 물리쳤고 집에 갈게요. 네. 어, 자면 되네. 오늘은 이만. 네. 12시가 넘었네요. 오늘의 봄의 1일째. 네, 봄의 1일째. 아하. 좋습니다. 으흠. 이긴 것 같아요. 승리야? 네, 승리. 네, 이긴 것 같아요. 아까 그 이상한 것을 상대로 이겼어요. 네, 아, 또, 갬성갬성 하루. 오늘도
운세를 보고 6시에 일어나. 이럴 거면 뭐하러 조자마트를 그만둔 걸까요? 조자 회사를 그만둘 이유가 없었는데. 오늘의 운세, 수정구슬의 빛이 보여. 미래에 대한 지식 한 조각이. 정령들의 기분 오늘 중립적입니다. 오늘 스스로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하기에 달린 날. 오늘은 이제 밭을 좀 가꾸는. 그렇죠. 마을을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안녕, 방금 낚시 여행에서 돌아와서 시간 날 때 해변으로 방문했죠. 줄 게 있어. 릴리. 약간 나라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죠? 부담스러운데? 어쨌든 물을 줄게요. 부담스럽네요. 저런 건 좀 부담스러워요, 확실히. 이렇게 자만추라서 나라는 부담스럽습니다. 일단 물 주고 좀 늦게 갈게요. 너무 일찍 가도 좀 그렇잖아요. 너무 일찍 가는 것도 약간 왜 이게 자꾸 너무 일찍 가는 것도 약간 좀 너무 없어 보이니까 천천히. 올라. 올라. 멕시코 와. 멕시코 와. 멕시코 분이 보고 계세요. 멕시코 할머니께서 보고 계세요. 와. I love 타코. 타코 브리또 퀘사디아 나초 피에스타. 그거 말고요? 할라피뇨? 물을 떠야겠네요. 자, 물을 다 줬고요. 나라가 지금 잠깐 네. 나라 송부하지고 있어요. 나라 송부하지고 있습니다. 일단 나라 뭘 잘못했나봐요. 나라 잠깐 손봐지고 있어요. 나라 잠깐 손봐지고 있고 입만 지금 살아있는 상태예요. 네. 오디오만 살아있고. 너 솔로 곰스 타코스. 타코스. 뭔지 모르겠. Yes, I like tacos. 브리또. 살사. 아하! 오호! 예! I love taco! My favorite foreign food! Really! Gracias! Yeah! Gracias! Gracias, chicos! Gracias! Gracias, gracias! Gracias인가요? Gracias, gracias. 아하. Gracias, 나라 gracias. 예. 나라 진짜 손빠지고 있는데. 나라 진짜 손빠지고 있어요.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귤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라를 손빠지고 계세요. 귤님께서 나라 머리통을 잡고 손빠지고. 여기 쇼핑하러 왔어요. 갬성 우리 또 쇼핑 브이로그, 마트 브이로그, 그쵸? 바로 되는 거 파스닙, 콩. 일단 자신 있는 게 파스닙을 600원 있으니까 일단 전 재산을 저는 파스닙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 투자는 원래 타이밍이니까요. 여기 넣고 파스닙 이 상승을 좀 이렇게 해볼게요. 파스닙은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파스닙 존버. 파스닙 존버로 갈게요. 나라는 돈을 바라고 귀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파스닙에 일단은 일단 파스닙으로 한번 소소한 수익을 추구해 보겠습니다. 파스닙은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나라 손 봐줘서 나왔네요. 네. 나라 현재 재산 7원. 자, 열심히 심겠습니다. 이제부터 파스닙 라이프. 자, 그리고 최소한의 개간을 해서 자연 친화적인 리크를 심으려는. 리크는 리크 드세요. 냠. 잘 먹네요. 자, 먹고. 씨앗이에요. 씨앗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리크를? 그렇구나.
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럼요. 제가 귀농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일단 그 조자기업에서의 어떤 그런 이제 너무 그 쳇바퀴 돌듯 사는 그런 현대인의 생활에 너무 염증을 느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여기서는 이제 좀 평화로운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조금 이렇게 좀 평화로운 귀농 또 브이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귀농의 여유로움을 또 보여드릴 거예요. 자, 호미지를 하고 어휴 결코 그 생계형 농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소하게 할 거예요. 소소하게. PD님 너무 그 약간 그 정도면요. PD님 약간 영농후계자급이에요. 영농후계자급. 나라는 화면에 보여줘. 영농후계자. 나라는 지금 약간 그 이거 나라는 약간 이렇게 심플 라이프. 나라 얼굴도 심플 라이프를 원하고 있고, 네. 파스닙. 굿 파스닙. 네. 돈을 아끼시지라는 이제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나라는 이제 여기 왔을 때 뭔가, 소유하지 않는 삶을 추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 써버렸습니다. 소유하지 않는 삶. 씨앗을 버려야 된다고요, 피디님? 그럼요? 씨앗을 지금 버리고 있잖아요, 땅에. 씨앗 버리고 있지. 아, 이거 팔지 말라고요? 그치만, 파스닙들은 안 팔고 여기 놔두면 죽잖아요. 계속 살아요? 들고만 있는다고요? 이 수많은 파스닙들을 어떻게 들고 다녀요? 아니죠. 이 파스닙들은 또 이 자연계의 큰 순환의 한 부분으로서 또 그 어떤 영양가 있는 요리가 되어서 그 또 이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또 태어나는 거죠. 큰 이제 생태계의 흐름, 먹이 사슬. 파스닙은 요리가 되고 싶었을 수도 있잖아요. 파스닙은 저녁 식사가 되고 싶었을 수 있죠. 그럼요. 네. 파스닙 라이프, 파스닙 브이로그. 파스닙. 네. 파스닙. 진짜 많이 심었네요. 이제 두 개 정도 남았고요. 최소한의 개간을 하겠습니다. 환경을 파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개간으로. 여기 조금 더 이렇게. 최소한의 개간. 왜요? 제가 귀농하는 거잖아요. 제가 귀농하는 건데 피니 왜 불편해? 아 왜요? 아니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지금 전 재산이 떨어져 내 전업 농사를 짓고 있는데 왜 이게 왜 불편해요? 아 아니야 힐링 오늘 힐링 화내지 않아요. 그냥 화낼 일이 없거든요. 화낼 일이 없죠. 지금 굉장히 여유 있고 그런 호미가 아니구나. 호미가 야, 뭐 호미로는 나무를 자를 수 없어요. 호미 나무 자르서 물 채워서 이 귀농 물 주는 삶 생명이 생명을 키운다네 그런 삶 그죠? 생명이 생명을 키우고 생명이 생명 아 나라 어떡해 나라 됐어요? 네. 이런 소박한 이런 이제 소유하지 않는 삶 이제 미니멀 라이프 그렇죠? 나라 화내지 않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소박하게 살면 화도 안 나고 굉장히 평온해지거든요. 특히 파스닙에 물 주는 이 순간에 저는 정말 큰 이너피스를 느끼고 정말 귀농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럼요. 씨앗은 이제 있는 돈 퇴직금 500원 털어서 산 거예요. 제가 조자 기업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또 그에 응당한 이제 퇴직금을 또 정산해 주셨어요.
조자기업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조자기업은 네, 많이 벌었으면 좋겠네요. 네, 조자기업 잊지 않겠습니다. 네, 조자기업에서 사회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귀농 라이프를 즐기고 네. 그 나라야. 네, 윈터 1호 2000톤 돈에 감사합니다. 네, 농부 나라로서의 어떤 모습. 네, 오늘은 아주 평온하죠. 화도 안 내고 이제 방송 자체도 무난하고 평화롭게 여러분도 이렇게 뭐 커피를 드신다거나 뭐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잔잔하게 틀어놓기 좋은 그런 방송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또 이게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이제 저널 라이프 힐링 방송. 물 다 줬고요. 네, 그러면 이제 체력이 좀 남았으니까 이제는 땅을 조금만 개간을 해볼게요. 조금만. 그냥 너무 지금 길이 없어가지고 땅을 좀 조금만. 이거 뭐 어떻게 하죠? 이거 샥샥샥. 필요한 만큼만 개간을 할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좀 개간을 하고 갈게요. 여기서 조금 이렇게 네. 근데 필요한 만큼만 개간을 하는데 일단 베는 건 되게 재밌네요. 네, 잘 드네요. 낫이 되게 잘 드네요. 한 번에 여러 번 이렇게 베고 낫이 굉장히 좋네요. 낫이 여기 조금 이제 이런 거 좀 깨주고 그럼 되겠군요. 돌도 되게 잘 깨지네요. 돌은 생명이 아니니까 과감하게 다 없애버릴게요. 돌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죠? 풀은 생명이지만 얘는 생명이 아니니까 괜찮고. 이제 작은 나무 조각들을 좀 패줄게요. 나무를 팰게요. 네. 제발. 그렇지. 아, 그래요? 누르고 있어도 돼요? 한번 시험을 해볼게요. 꼭 누르고 있어도 된다고 할. 네. 조금 누르고 있어도 되니까. 나무를 이렇게 펼 수 있군요. 잡초 제거하니까 편안해지네요. 그렇군요. 네. 최소한의 그런 다듬는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워 모으고요. 탈진이라고요? 아직 체력이 남아 있는데, 그죠? 아직은 남아 있죠. 괜찮습니다. 죽지 않아요. 이 정도로 죽지 않죠. 조자기업에서 단련한 체력이기 때문에 조자기업은 저를 강하게 키웠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좀 느려졌네요. 졸린가 보군요. 9시, 그쵸? 9시면 집에 가야죠. 오늘의 이제 저널 라이프 브이로그. 네. 집을 부시면 안 되고 집에 도끼질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전에 간단한 불멍을 또 해줄게요. 또 우리 브이로그니까 불멍 타임. 네, 불멍 불 나면 안 되니까 불 끄고 잘게요. 불 나면 안 되죠. 추워요? 추운 게 나아요. 불 나면 안 돼요. 지금 가진 게 이거뿐이에요. 불 나면 큰일 나요. 네,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6시에 일어났는데 에너지바 아직은 안 차 있군요. 그래요? 그냥 더 잘게요. 더 자면 되지 뭐. 이러려고 귀농했지. 이러려고 귀농했지. 머리에 뭘... 뭘까요? 머리에 뭘 갖고 있죠? 뭔가 숭배하고 있는 느낌이죠. 숭배하고 있어. 그쵸? 이제 물 주면 되죠. 파스님들, 헬로. 굿모닝 파스님. 오하이오 파스님. 예? 죽었다고요? 파스님들이? 이렇게 멀쩡한데 무슨. 멀쩡하구만. 감히 이 파스님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피디님. 하루 안 주면 죽어요? 그럴 리가. 파스님들은 그렇게 나약하지 않아요, 피디님. 파스님 나약하지 않습니다. 나라도 물 안 먹으면은 죽죠. 그쵸. 하지만 파스님들은 괜찮아요. 파스님들은 되게 리듬감 있게 보여주는 것 같죠? 물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씩 주는 거 아니에요? 진짜 토끼님이 해주신대요. 물 주세요. 물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네, 리듬감 있게 쓰는. 이렇게 주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토끼님.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번 주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구나.
아 되게 리듬감 있게 토끼님도 실룩실룩 똑같이 주는데? 아 그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우와!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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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물 주는 거 너무 귀여운데 이렇게 이렇게 주고 있는데 계속? 귀엽. 호잇! 호잇! 아니 거기 아니고 주고 싶어. 많이 어제 안 줬기 때문에 많이 주는 거예요. 허이, 허이, 아 물이 없다. 아 왜요? 아니 어제 물을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많이 주는 거지. 허이, 허이 이렇게 오늘 물을 많이 줘야 된다고요. 어제 목말랐지. 이, 허이, 허이, 허이 다 줬다. 이렇게 물을 충분히. 혈기 말랐을 때 충분히 주는 것이죠. 아, 에너지. 잠깐만, 이거를 나라가 미리 공부를 좀 해왔거든요. 뭘 먹으면 괜찮대요. 그래서 나가서 뭘 좀 캐서 먹을게요. 그럼 된다고 했어요. 뭐 아니 이렇게 그 캐서. 어 그쵸? 막 이런 거 먹으면 된다고. 이런 거 먹을 수 있나? 이런 거? 풀 못 먹어요? 비건이 아니구나. 가자. 아, 가자. 아 이거 못 가? 알았어. 최소한의 경작? 뭐지? 최소한의 경작? 다 치워요? 다 치울 체력이 안 돼요. 이 작은 나무가 곧 커지겠죠? 이건 없애야겠다. 커지면 시야를 너무 가리니까 작은 나무들만 없앨게요, 일단. 작은 나무들은 없애줘야겠다. 됐다. 여기서부터 뭘 캐 먹도록 할게요. 뭐 있겠지, 뭐. 이런 마을에 먹을 게 없겠어요? 전원생활이기 때문에 산에서 뭔가 버섯 같은 걸 캐 먹을 수도 있어요. 뭐야? 어디 이런 거 먹을 수 있어? 지렁이 먹을 수 있다고요? 아니요 지렁이 아니 토끼님이 지렁이 그래서 지렁이 먹을 수 있다는 건 줄 알았잖아요. 아 이거 아 진짜요? 아니 지렁이만 피해갔는데? 마음이 약하구나 나라야. 다시 어 뭐지? 아 소지품 가득 참? 쓸모없네. 소지품이 가득 찼대요. 소지품은 비워야 되는 거구나. 소지품을 비워야 되네요. 버릴 수 있어요? 이거 버려도 돼요? 돌 버려도 돼요? 돌 버리면 안 돼요? 이거 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버려요? 아 여기서 버릴게. 딴 것도 이거 버려도 되지 않아요? 이것도 많으니까 버리고 이건 세 조개 못 먹어요? 팔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새조개 왜 못 먹지? 새조개 맛있는데. 가자. 아니 여기 뭔가 먹을 게. 어? 저기 불 피어져 있다. 호 불멍. 남의 집? 작네요. 볼품 없어요. 어? 아디오스! 노 아디오스! 어 여기 약간 그런 데인가 봐요. 약간 선앙당 그런데. 어 저기 어떤 원시인 같은 라이너스 안녕하신가? 나는 신경 쓰지 말게. 어떻게 신경 안 써요? 딱 봐도 신경 쓰이는 차림새인데. 어 여기 뭔가 이거 딱 봐도 그냥 캘 수 있는 느낌. 고추냉이 이거 먹으면 되죠? 이건 먹을 수 있는 거죠? 고추냉이 와. 그래요? 얘는 주식이 고추냉이군요. 고추냉이를 어 여기 고추 고추냉이의 그 특산품이 약간 고추냉이인 것 같네요. 고추냉이 아 그쵸 오 되게 만족스러운 식사를 했나 보네요. 나라가 어허 에너지가 좀 올라갔어요. 그쵸? 어 그래도 고추냉이의 칼로리군요. 고추냉이 칼로리. 어 저기 새들은 아 이거 먹는 건 아니죠. 저거는 저거 먹는 거 아니고 새는 새군요. 새는 새예요 여러분. 아니 비건 라이프라고 하지 않았어요. 먹고 사는 거는 중요한데 욕심을 부리지 않을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비건은 아니에요. 나는 치킨을 좋아하죠. 윌리가 일본에서 이틀째 기다리고 있다고요? 아 맞다 윌리 밀당 약간의 그런 더 조바심 나게 만들 거야. 낡은 오두막에서 보낸 첫밤은 좀 어땠나? 그냥 뭐 정신없이 잤어요. 네 삐걱거리다 불평하셨지. 근데 내 생각에 분명 그 마음속에는 집을 사랑하셨을 거야. 어 뭐 그랬나 보죠. 네 좋아 보이더라. 윌리를 만나러 가볼까요? 이 정도면은 이제 애가 탔겠군. 윌리가 아주 애가 탔겠군요. 일로 가요? 아 이 하수도는 어디로 통하는 거야? 이거 타면 어디 좋은 데로 가지 않나요? 하수도로 갈 수 있죠? 약간 그 벤트 같은 거 타는 거 아니에요? 아 아직 안 열려? 아니에요? 벤트 같은 거 아니에요? 아 아니요 아유 아니에요? 이거 안 되나? 아 잠겨 있어요? 아 뭐요? 어 PD님 왜 이렇게 오늘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오늘 힐링 방송이라고요. 오늘 힐링 방송. 아 화내지 말아야지. 아 윌리 오늘 힐링 브이로그 귀농 방송 윌리 헤이 윌리 헤이 피쉬 가이즈. 어이 아가씨. 오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있다 들었지. 드디어 만나서 반갑네. 나이스 투 미트 유. 네 아 난 짭조름한 바다 생활을 막 한 달 정도 하다 이제 막 왔네. 어 한 달 정도. 오호 물고기를 정말 많이 잡았어. 많이 팔기도 했네. 어허 드디어 새 낚싯대를 살 만큼 돈을 모았네. 오 여기 내 옛 낚싯대를 받게. 낚시 기술 연마하는 사람이 있는 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지. 그리고 그러면 가끔 가게에서 뭘 사는? 살싸? 뭐요? 살싸? 사람도 있을 테고 말이야. 살싸? 네 살싸 알겠습니다. 오케이 대나무 막대를 받았습니다. 따다 받았어요. 어 살싸 얘기를 잠깐 여기서 낚시를 할 수 있나 보군요. 으흠 깨끗한 물이 많아. 별의별 생선이 다 있어. 오케이 낚시를 한번 해볼까요? 그쵸? 가게를 열었으니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들러줄게. 자네가 잡은 고기도 내가 사겠네. 오 생선 냄새가 나면 돈 냄새가 나는 거지. 헤헤 내 아버지께서 말하시던 말씀이야. 어, 되게 그 비주얼과 다르게 웃을 때 헤헤 하고 웃으시네요. 귀여운 구석이 있는 윌리님이네요. 으흠 낚싯대를 얻었으니까 또 낚시를 해주는 것이 또 아 인벤 비워야 되죠. 어디 비울 수가 아 여기서 팔 수 있나요? 아하 인벤은 여기서? 어 아주 아담한 가게. 아 이거 세 조개를 팔 수 있죠. 57원? 아저씨 약간 너무 싸게 쳐주시는 느낌이. 갈매기 두 마리 커플인가 보죠? 하겠습니다. 이거를 아하 호잇 던졌습니다. 낚시는 기다림. 낚시는 기다림이죠. 이런 도발하지 마세요. 여성 못 잡으면 바보라니요. 연습. 낚싯대가 잘 되네요. 낚싯대 잘 되네요. 아 릴렉스. 아 여기 나라가 떼돈 벌려고 온 게 아니에요. 힐링하러 온 거예요. 힐링. 호잇. 욕심 없어요. 잡아도 놔줄 거예요. 그냥 잡힐까봐 좀 걱정이에요. 괜히 또 생선 아 생선이야 물고기가 다칠까봐 걱정이네요. 물고기가 다칠까봐 걱정이에요. 괜히 또 나라의 어떤 낚시 때문에 물고기가 다치면 아야 하면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일부러 놔준 거예요. 낚시 성공하면 크리스탈 굿즈 세트로 결제를 간다고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오 됐다! 뭐 하는 거지? 안돼 빨리
좋네. 아, 아저씨 봤어요? 좀 보셨어요? 조사님! 조사님 보셨어요? 저 낚시한 거 보셨어요? 저 장난 아니었죠? 안녕하신가? 못 봤어요? 못 본 척 하지 말고요. 아유, 정말. 으유, 괜히 또 샘나서. 들고 다녀야겠다. 자랑스러우니까. 들고 집에 갈 거예요. 예! 결제하고 오세요. 어항어리 분도 굉장히. 아, 정어리를 먹을까요? 아니요? 안 먹으면 안 돼요? 왜요? 이거 버려요? 이거 버릴까요? 이거 버려요, 우리. 이거 버려요, 점토. 이것도 버려요? 씨앗인데? 새 생명. 이거 주워요? 이거 뭐예요? 이것도 주워요? 이건 뭐지? 이것도 조개예요? 굴! 굴 먹을 수 있나? 굴? 아, 굴은 안 먹네요. 그래도 정어리가 더 자랑스러우니까 정어리 들고 집에 갈게요. 어머니 집에... 집에 갈 천천히 갈 거예요. 천천히. 우리가 너무 빠르게 걸어다니다 보면 놓치는 풍경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갈 거예요. 천천히. 예! 정어리 있다. 정어리 잡았어요. 보세요. 아, 돈이요? 아까 파스닙시야. 아, 이 친구. 내 정어리를 보았... 아니야. 그냥 가버렸네. 집에 갈게요. 그냥. 예! 내 정어리! 마이 정어리! 마이 정어리! 정어리! 어리어리 정어리! 어리어리 정어리! 카와이! 네! 링고상! 와타시노 정어리 카와이! 와타시노 사카나! 카와이! 자꾸 소중한 내 생선! 이거를... 어? 이거 뭐지? 아니야! 내 정어리! 내 거! 내 거! 아니! 뭐야! 내 정어리! 내 정어리! 내 거! 내 거야! 내 거야! 하지만 내 정어리야! 내 정어리! 내 거! 뭐 넣어? 이거 넣어요? 불 다 된 거예요? 됐어요? 아니 내 정어리! 내 남의 정어리를 지금... 내 정어리라고! 내 거라고 내 거! 이리 와! 딱 돼! 딱 돼! 딱 돼! 딱 돼! 딱 돼! 일로 와! 일로 와! 이거 해! 이거. 딱 돼! 너 오늘 끝을 본다 내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너 공지에 몰렸지 거기. 오케이 오케이. 가도 소용없어. 가도 소용없어. 가도 소용없는 거야. 그럼 너 감히 내 파스닙들을 넘보고 있어? 가만 안 둬. 내가 낮에 고추냉이를 두 개나 먹었다고. 야. 와봐 와봐 와봐. 근데 원래 이 스타디오 밸리의 이런 밤에는 좀 이런 느낌인 거. 오! 아, 야생마을만 이래요? 역시 해변마을로 갔어야 되나? 이겼어요, 나라가! 나라가 이겼습니다, 나라가 이겼어요. 나라가 이겼어. 예, 체력이 아직 남았는데? 그냥 자기 너무 아까운데? 나무를 좀 패고 잘까요? 어, 여기... 오지마. 오지마. 아니, 왜 이렇게 제 농장에 이런... 아, 집에 가야겠다. 안 돼. 오. 또 브이로그니까 불멍 잠깐 하고 불멍 잠깐 하고. 이게 섬유래요. 아마 안고 있으면 좀 따뜻할 것 같아서 섬유랑 같이 자도록 할게요. 예. I don't understand Korea. I'm sorry. I cannot speak English very well. 언니 정어리 팔 거야? 정어리는 자유를 찾았어요. 정어리는 자유예요. 또 이렇게 또 수거해 가신다고 해요. 아마 방생을 해주시겠죠? 방생해 주시겠죠 뭐. 자, 섬유와 함께. 아, 어제 불을 안 끄고 잤네요. 이런. 불을 안 끄고 잤네. 어, 비 와요. 어, 이 까마귀가! 야! 야! 내 꽃! 내 파스님! 아! 아, 내 파스님이! 아, 내 파스님! 내가 예지준지 키운 내 자식 같은 파스님이! 아! 아!
조자마트 고객님들께. 조자마트 우리 인연은 끝났는데. 산쪽호수 근처에서 진행되는 저희사 굴착 사업에 의해 생긴 산사태를 팀 직원들이 제거 있습니다. 너희가 만든 거 너희가 제거한 거잖아.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책임감 있는 관리해야지. 사과를 하려면 해야지. 지지와 후원을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모리스 조자 고객 만족 대표. 그래 알았어. 내 파순이. 파순님의 빈자리 뭐라도 심어야 되는데 없네요. 파순님 하나 또 사와야 되나? 오늘은 비도 오고 하니까 그쵸. 나라가 지금 잠깐 파순님은 일단 수확을 해야 하는데 돈을 벌었으니까 새로운 바트의 경작을 또 하기 위한 일단은 조금은 정리를 할게요. 조금은 정리를 해야 길이 좀 뚫려야 되니까 길을 뚫을 만큼만 하겠습니다. 길을 뚫을 만큼만 이제 할게요. 길을 뚫을 만큼만 너무 많이 필요 이상으로 개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 드릴게요. 최대한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할 것입니다. 허수아비 설치하면 까마귀 안 와요? 오호. 허수아비를 여기서 만드나요? 아직은 안 돼요. 없어요. 뭐 없네요. 허수아비 여기 아까 거긴 없네요. 없고 상자를 만들 수 있어요? 상자가 있었나요? 아직은 되지 않... 나무가 있으면 되는군요. 나무가 필요하군요. 나무를 오케이. 나무 그러게 의미 팔아서 아이 금방 하면 됩니다. 나무 많아요. 나무 밑둥까지 다 이거 패버리면은 나무가 엄청나게 나올 거거든요. 이거 큰 건 못 패나? 이거 안 되는군요. 아직 안 돼요. 나무가 이겨먹으려고 하네요. 네. 이걸 패서 죄다 패가지고 이 소리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힐링되지 않나요? 나무가 싹둑 잘리는 소리예요. 약간 정말 감성 갬성갬성 비도 오고 너무 좋네요. 정말 샥샥 나무 밑동까지 그쵸? 밑동까지 다 하면 왜요? 나무가 나중에 나무 부족할 건데 그러면 남의 나무 배서 오면 되지 않아요? 아까 마을에 나무 되게 많은데 못 빼요? 우리 동네 것만 뵐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적당히 배죠. 뭐 적당히 배고 아니 조금만 길이 나는 만큼만 이게 좀 약간 이게 잡초들은 적당히 쳐줘야 또 좋아요. 그러게요. 맞아요. 나무는 뚝뚝뚝거리고 풀은 샥샥거리고 까마귀는 제 파순잎을 다 쪼아먹었어요. 윈터이라이스님 돈에 감사합니다. 일단은 조금 이렇게 정리만 할게요. 저 다 자랐어요? 파순잎이 다 자랐어요? 잠깐만 지금 파순잎 내 파순잎 내 파순잎. 아니 까마귀 부르지 마세요. 까마귀 왜 불러 까마귀.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해야죠 그쵸? 근데 이거 까마귀가 먹었어요 아까. 까마귀가 먹었다고 이거 다 집어넣고 없애고. 아 거심을걸. 아까 나 방금 나왔다고 까마귀야. 아 진짜요? 이거 파순잎 수확해야 돼. 파순잎 마이 파순잎. 이제 보관하면 되겠죠. 파순잎 오우 너무 농사 너무 잘 됐네요. 물도 딱 맞게 오고. 아니야 이로 하시죠. 파순잎 이거 팔아도 돼. 이제 팔게요. 파순잎 빨리 팔고 이게 빨리 현금이 돌아야지 사실은 오래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됐고 이거 이제 할 수 있네요. 뭐 해서 나무가 모자란다고요? 50개나 있어야 된다고요? 만들었어요? 만든 거예요? 만들었구나. 됐네요. 이제 머리에 들고 집에 갑시다. 집에 가서 일단 오늘은 파순잎 농사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만족스럽고요. 여기 해서
중요한 것들을 좀 왜 집에 놔두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건 집에. 밖에 놔둬도 돼요? 귀찮아요. 아 진짜요? 아 그럼 밖에 놔둬야겠다. 다시 들어. 어 이거 안 되나? 그 집에 놔둘게요 그냥. 도끼는 자주 쓸 것 같은데. 도끼로 캘 수 있다. 도끼로 캘 수 있어요 이거를? 어 집에 놓는데? 여기 놔둘게요. 집에 두고 싶어요. 이건 개인적인 거잖아요. 개인적인 거. 그리고 석탄 하나 보관하고 싶어요. 낚싯대요. 끝. 뭐예요? 풀도 보관해요? 풀도 보관할까요? 풀도 11개. 됐어요. 됐어.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부자. 다시 파순잎 보관. 아 섬유풀 나무 돌수액. 오호. 또 마을을 돌아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요? 위에 뭐 있어요? 아, 아 있다. 무 같은 것이 있네요. 무. 이게 아까 양파에 맛있는 친척 맞죠? 양파 맛있. 아 민들레. 아, 이건 뭐 수선화. 수선화 머리에 이고. 이것도 수선화를 먹을까요? 네. 아, 수선화 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민들레. 아 수선화 귀한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퀘스트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 시작하기. 오 벌써 100원 벌었네요. 완전 부자구만. 됐네 됐네. 다 먹기만 하고. 발전. 허수아비를. 아하 허수아비가 있으면 까마귀가 작물을 먹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동물 키우기 로빈에게 닭장 건설하기. 아하 닭을 키울 수 있군요. 닭을. 또 있어요 민들레? 민들레. 아 민들레. 아 여기도 있네요. 이 또잉또잉한 얘는 뭐예요? 이 또잉또잉은 뭐지? 하나 더. 민들레 맨. 민들레 인간. 예. 민들레를 들고 갑니다. 어디로 가요? 닭장. 근데 닭장에 가서 보나 마나 닭장 가면 돈 없을 텐데. 아, 닭장 어디죠? 지도 봐야겠다. 로빈? 로빈? 로빈 여기요? 로빈? 마을에가? 여기에요? 아 여기에요? 되게 멀리 있네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구나. 어허. 닭, 돼지. 슬로우 라이프예요. 슬로우 라이프. 브이로그라고 했잖아요. 슬로우 라이프. 머리에 꽃도 달고 귀 이렇게 약간 예쁜 그런 귀농. 귀농은 여유있게 하는 거죠. 귀농이라고. 오늘 큐시트 보니까 귀농이라고. 아 여기 있다 수선아. 귀농이라고. 아니요 힐링할 거예요. 어디 그지? 어디지? 위로 가야 되나요? 어허. 여기 나무들이 전부 배어. 어 버섯도 있네. 하. 언니 여기 아닌가? 아닌가? 아하 여기인가요? 여기인가? 아 여기군요. 으흠. 날씨 좀 그래 그치? 응 그래. 어떤 걸 구해줄까? 농장 건물 건설하기 해줘. 어? 4,000원 해달라고? 너 왜 깡패야? 너 왜 4,000원 달라 그래? 이 동네에 4,000원 물가가 나와? 닭 4마리 키우겠다고 4,000원을 줘야 돼? 4,000원 나무 300에 돌백. 나무 300에 돌 4,000원. 4,000원이라고? 너는 좀 싸게 해줄 수 있어? 너는 아니야? 너는 과학자구나. 너는 쓸모가 지금은 없어. 너는 왜 나한테 화풀이 하는 거지? 4,000원이다. 피디님 돈 뺏자 언니. 좋은 생각이에요. 굿 아이디어. 유 지니어스. 유 지니어스. 어 저기 할아버지 돈 좀 주세요. 따스한 비는 기분 좋게 씻을 수 있는 기회지. 아 나름 샤워 중이셨군요. 몰랐네요.
부자라고요? 오! 말이 시가 될지어다. 머리에 꽃을 달고 가고 있습니다. 머리에 꽃을 달고 집으로. 집으로 맞나요? 집 가는 길이 맞나? 어, 우리 집이다. 이하, 여기 조금. 아, 보관함에 색 넣을 수 있다고요? 오호. 어, 이거 어때? 왜 못 가는 거지? 어, 이거 좀 배, 풀을 좀 베고. 최소한의 지금 개발만 할 거예요. 최소한의 개발만. 최소한의 개발. 어, 최소한의. 그렇지. 여기 나무 요 정도는 좀 없애도 될 것 같아요. 닭장을 만들기 위한 나무 정도만 벨 겁니다. 어, 나무 나무. 비 오는 날 도끼질 하고 있어요. 힐링. This is healing. 밑동을 베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왜요? 어, 막해. 오늘 무슨 일이야? 이래라. 어, 힐링, 힐링. 힐링. 어, 이거 왜 이걸 들고. 응? 자, 밑동은 놔두고 나무를 좀 밀게요.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와, 나비가 저렇게 많이 살고 있는 터전을 우리가 베고 있네요. 네? 나비 잡아야 된다고요? 아, 탈진이라고요? 아, 잠깐, 저 나무는 먹고 죽어야지.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곱다. 먹어. 가자. 으잇, 밑에도 먹고. 먹을 건 먹고. 먹을 건 먹고. 욕심을 내는 그런 라이프는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다 귀농할 때. 귀농할 때 마음가짐 초심을 잃지 않을 거예요. 초심을 잃지 않습니다. 안 잃었어요. 잃지 않았어요. 나라는 무력이 없습니다. 귀농하는 그 순간부터. 귀농하는 그 순간부터 비 맞았으니까. 아, 이거요. 아, 맞다. 나라 잡으러 오는 건가? 뭐지? 다 넣어요? 수액. 그 양파에 맛있는 친척도 넣어줬어요. 색깔은 핑크색으로 하겠습니다.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자꾸. 어? 뭐지?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귤리 무슨 일 났어요? 뭐지? 뭐? 어, 진짜요? 저희 어떡해요? 저희 여기 있어도 돼요? 저희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 꺼야겠다. 무서워. 무서워졌어. 아, 갑자기 너무 무서워졌다. 잠 잘게요. 호. 예! 레벨업! 야생시야. 수제 에너지바. 예! 도끼 숙련도 1. 예. 예. 아, 허수아비. 기본 비료. 와우! 엄청나네요. 엄청나. 엄청난 파머 나라. 파머. 아, 너무 우리가 빨리빨리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자고요. 그렇게 사는 오늘 운세도 보고 여유있게 여유있게 우리 다 즐기면서 살자고. 오늘 날씨 어떨까요? 날씨? 날씨? 내일의 날씨? 종이비. 초창을 긍정적으로 물을 안 줘도 되겠네요. 긍정적으로. 오라클 오늘의 운세. 너 행복한 오늘의 운세. 아, 여 행운도 따르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오늘 비가 온다니까 불을 켜야겠어요. 안에 습기가 많을 거야. 집을 좀 뽀송뽀송하게 해두고 장.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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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말라고! 아, 짜증나. 우와. 우와, 진짜 까마귀. 아, 썩었네 진짜. 아, 내 파순이. 아, 이거 빨리 다 수확해서 팔아야겠다. 자꾸 까마귀가 다 먹고. 진짜 농사가 쉽지는 않네요.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이 모든 게 다 까마귀도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맞아, 이렇게 행복하게 여유있게 그죠? 그런 느낌으로 할 거예요. 까마귀도, 아, 그죠? 까마귀도 미워하지 않고. 하, 하수업이랑 어여 설치해야겠네요.
아, 까마귀 잘 먹고 가. 아, 정말 까마귀가 까마귀가 파스닙을 굉장히 좋아하네요. 까마귀도 반알맛 파스닙. 파스닙 여기 넣어놓고. 이거 뭐야? 별 달린 것도 있네. 별 달린 건 팔지 마요? 팔았어요. 팔았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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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터 이라이 형님 만원 돈에 감사합니다! 와! 나라형 레벨업 축하해주셔서 까마귀여서 와! 고맙습니다! 정말! 어, 민터님 너무 감사합니다! 파스님이라도 좀 보내드리고 싶은데 나라나 파스님은 파스님 최고급 파스님이라도 마음으로라도 보내드렸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기 호미지를 다시 해야겠네요. 새로운 마음으로 큰 돈을 받았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화내지 않고 더 힘을 내서 씩씩하게 할게요. 비온 네? 아, 씨앗은 사오면 되죠. 씨앗 사오면 되고 그 전에 지금 할 게 있어요. 아, 넣어놨죠. 그거 뺏어 쓰면 되고. 뺏어 쓰면 되겠죠? 뺏어 쓰면 되겠죠? 오케이. 이제 다 집에 있는 재료 있으니까 괜찮아요. 집에 재료 있으니까 금방 해요. 금방 해. 이거 이거 아까 뭐 돌 이거는 석탄. 아, 돌이 없네요. 돌은 석탄 필요해요. 지금? 지금 필요해요? 허수아비 눈이 석탄인가? 어쨌든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만들 수 있겠지. 근데 다시 허수아비 어? 아, 섬유. 섬유가 부족해요? 섬유를 섬유 금방 만들지. 내 파스잎 두 개 조금만 필요한 만큼만 뵐게요. 너무 이렇게 많이 뵈면 또 안 되니까 필요한 만큼만. 비 오는 날 낮지를 하고 있습니다. 힐링 브이로그 나라의 브이로그 많이들 구독을 해주세요. 샤이닝스타 나라의 브이로그입니다. 많이 구독을 해주세요 여러분. 편집은 알아서 하시겠죠? 이쪽을, 아, 여기 풀이 되게 많네요. 아, 그래요? 이제 좀 더 온 김에 좀 할게요. 온 김에 최소한의 어떤 그런 길 만드는 정도만 일단 풀을 베도록 할게요. 아, 노동 게임이라고들 하지만 나라는 상당히 힐링을 받고 있습니다. 이 풀 베는 소리도 얼마나 이 좋습니까? 그쵸? 풀 빼는 소리도 아주 힐링되고 저기 섬유들이 뽁뽁뽁뽁 나오는 소리도 굉장히 힐링이 된단 말이에요. 개구리도 나오고. 네, 온 김에, 아, 온 김에, 아, 이제 최소한의 그 길만 뚫는 거예요. 최소한의 길만, 최소한의 길만. 여기 뭔가 작은 것이 심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일단은 뭔지 모르니까 캐버릴게요. 없어져라. 소방울, 소방울이었구나. 소방울. 네, 온 김에 길을 좀 뚫어주고. 자, 길을 뚫고. 여기, 여기, 여기까지 길을 어느 정도 뚫었습니다. 섬유가 엄청 많네요. 섬유왕이 되었어요. 석유왕은 못돼도 섬유왕은 되었습니다. 좋아, 아주 좋네요. 예, 예. 이 정도면은 괜찮네요. 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돌이 좀, 돌들을 그냥 일단 호수아비부터 만들어야 돼요. 까마귀들이 자꾸만 나라의 파스잎을 탐내기 때문에. 오케이, 됐죠? 됐어요. 됐습니다. 만들었어요. 세울게요. 여기. 요쯤? 요쯤? 오케이, 가운데. 좋아. 나랑 닮은 것. 오, 발정 100원을 벌었습니다. 네, 오, 드디어 좋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비 오는 날은 돌아다니는 것이 또 재미가 있죠. 낚시라고요? 비 오는 날은 낚시 되겠습니다. 집 앞에서, 아, 맞다, 낚싯대를 넣어놨는데 낚싯대가 집에 있어요. 다음에 할게요. 낚싯대가 지금 집 안에 있어요. 위에요? 또 그거 민들레 캐라고 그러는 거죠?
희진이 민들레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저는 거의 아바타 플레이예요. 제 의지가 아니고 지금 계속 지금 희진님이랑 토끼님이랑 계속 막 뭘 해라 말아라 막 닭장 여긴 계속 닭장을 빨리 해라 토끼님 계속 수선화를 캐고 민들레를 캐라 저는 저의 플레이를 할 겁니다. 저는 마을을 둘러볼 거예요. 저는 아니 여기 아까 조자마트가 있다고 했는데 조자마트에 가고 싶은데 조자마트 어차피 종료라고요? 아 그러게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조자마트 한 번만 가보면 안 돼요? 조자마트 어디 갔지? 안 돼요? 조자마트 못 찾겠다. 마무리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나라 여행 마무리 좀 근사한 아니, 꽃 들고 있으니까 네 다리 해석이요 마무리 네 네 여러분 나라는 오늘 이렇게 귀농을 했고요. 귀농에서 아주 평화로운 생활을 한번 즐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2부에서 스타듀 밸리를 플레이 해봤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 재미있는 게임과 재미있는 컨텐츠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